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마무리 지었죠? 이제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35쪽 소득세. 이 소득세는 뭐다? 개인이 벌었을 때 1년 동안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벌었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내나요? 법인세.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네요. 그래서 개인이 1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산하죠?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몇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소득세라 그런다. 그럼 235쪽 보면은 이제 개인 소득은 8가지로 구분합니다. 8가지로 구분한다. 박스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박스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 개인이 사업하죠? 사업을 해서 벌었으면 사업 소득, 그 다음 급여를 받으면 근로 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 소득, 그 다음 복권 등에 당첨되면 기타 소득, 이렇게 여섯 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 자, 그럼 납부하는 방법은 이 여섯 개. 이 여섯 개 소득은 소득의 발생 빈도가 뭐다? 대부분 기타 빼고는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으로 이루어졌죠? 반복적. 급여를 받잖아요. 매달 받죠? 개인이 임대업을 합니다. 임대소득 매달 생기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여섯 개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 그럼 종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여섯 개 소득을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회사를 다닌다. 근로소득. 갑돌이가 임대업을 한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그럼 결국 종합과세한다는 얘기는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은 2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죠. 이에는 종합과세를 안 합니다. 두 가지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죠. 일시적, 위에 거랑 반대네요. 비반복적, 우발적, 이런 거는 두 가지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분류 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게 나오잖아요. 자,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네요. 그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양도세만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퇴직소득세도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 일퇴직 소득세. 이에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의 구분은 8개네요. 납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라 그래. 이 밑에는 종합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분류과세. 얘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다, 배당을 받는다 이런 거를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럼 2천만 원 초과하면은 합산하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원천징수. 몇 프로 세금을 떼나요? 14%. 분리과세입니다. 그래도 적금을 들었다. 14% 빼고 소득세. 그 14%가 있으면 소득세에는 반드시 뭐를 다시 빼요? 근로소득세 10%. 그럼 14%에 10%니까 1.4, 즉 15.4%를 은행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자, 체크, 합산, 6개, 반복적, 계속적,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무슨 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즉, 종합소득세를 내야죠. 분류과세는 양도세죠.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 다음 분리.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분리과세라 그래요.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함으로써 뭐다? 세금 업무가 종결된다. 금융소득이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소득세 총론이 나왔네, 그죠? 자, 양괄호 1번 소득세는 개인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다. 그 다음 2번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소득 원천설이고 두 가지. 두 가지는 이것도 소득이 생겼죠? 이거를 순자산 증가설이라 그래요. 단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개인은 8가지 소득에서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은 우리는 뭐라 그래? 소득 원천설 종합과세하죠? 그리고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두 가지만 뭐다?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소득 원천이다. 소득이 생기는 원천이 계속적 반복적.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순자산 증가설. 일부만 채택한다. 의미는 없어요. 자, 3번.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개인. 자, 그 다음 4번이 중요하죠? 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 오래 벌었으면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이 소득세
납세알로무 성립 시기는 언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날 납세알로무가 성립하고 세 번 출제됐죠. 그리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거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무슨 신고라 그런다? 확정 신고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세 가지 다 공통이죠. 이 종합과세는 무슨 세율을 쓴다? 초과 누진세율을 씁니다. 그죠? 최저 몇 프로? 6%에서 최대 45%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다 똑같아요. 밑에도 원칙은 누진세율을 쓴다. 왜?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곱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하는 게 공평하죠? 그래도 원칙은 누진세율을 쓴다. 단 양도세는 뭐다? 누진세율에다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슨 세율도 함께 쓴다? 비례세율도 함께 씁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 6에서 45% 8단계 다만 자 출제되는 것은 항상 양도소득세입니다. 자산의 종류, 등기 여부 및 보유기간에 따라 원칙은 6에서 45. 그러나 비례세율 구조로도 돼 있다.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미등기로 팔았다. 세율은 몇 프로? 70%. 비례세율이잖아요. 이런 거. 자, 그다음. 자, 과세 방법. 아까 했죠? 현행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를 원칙으로 해요. 6개. 원칙. 자, 그래서 원칙으로 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므로 종합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 얘기.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02번. 자, 거주자. 자, 거주자가 어떤 자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다. 그럼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그래서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국적 불문. 그리고 납세 범위. 그럼 거주자는 국내 것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외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 다음 비거주자는 포인트가 뭐다? 국내 것만. 그래서 옆에 딱 적어요.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비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그러나 국외에서 벌면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거주자는 국내 국외 다 과세하는 무제한 납세무자가 되죠. 그 다음 3번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납세지. 자, 거주자 어디로 간다? 주소지로 한다. 그죠? 그럼 주소가 없을 때는 납세지는 어디다? 거소지로 한다. 그래서 거주자는 과세 관할이 어디로 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나 2번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되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밑줄 그어요. 소재지. 소재지입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 발생한 장소. 그래서 비거주자는 결론이 뭐다? 주소지를 쓸 수 없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즉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소재지.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외에서 벌면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딱 두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비거주자의 국외 소득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왜 없어요? 우리가 몰라. 푸틴이 푸틴 나라에서 땅을 사고 팔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238쪽으로 돌아갑니다. 신고 납세 제도. 현행 소득세법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무가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안 하면, 무신고하면 그때부터는 과세권자에게 공이 넘어가죠. 그럴 때는 정부가 어떻게 한다?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뭐다? 어떻게 한다?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안 하면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어쩌고저쩌고 결정한다.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세금을 과세할 때 기간은 1년. 그래서 과세기간이라면 세법에서 국세의 과표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 그래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고로.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날 성립한다. 그 다음 예외가 있네요. 거주자가 사망, 사람이 없어졌죠. 그럼 사망일까지 계산합니다. 그 다음 거주자가 출국하면 비거주자로 바뀌죠. 이럴 때는 출국한 날까지 계산한다. 두 가지 빼고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과세관할은 세무서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개념을 한번 해봤네요. 그럼 여기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이 사업, 개인이 사업은 수없이 많아요. 그럼 이 사업소득은 딱 세 가지만 알면 되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잖아. 업.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부동산업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임대. 그럼 임대는 필수가 뭐다?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는 거죠? 보증금을 받거나 월세로 받는 거. 그 다음 매매업은 사고 파는 거예요. 토지건 이거는 뭐다? 처분하는 겁니다. 파는 거. 이것도 파는 거.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면 매매업. 그럼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그래서 처분, 판매하는 거잖아요. 판매,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는 팔아먹는 거다. 구분 어떻게 한다?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매매업으로 들어가요. 글씨만 알면 돼. 주택 신축. 상가 신축은 매매업. 딱 하나 빼고는 다 매매업으로 돌아갑니다. 매매업. 그럼 이러한 소득은 부동산업, 즉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과세하죠. 이러한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사업소득이 돼서 6개 소득과 종합과세해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용어만 알고 출제되는 것은 뭐다? 임대업입니다. 임대업은 필수예요. 이거는 그냥 이름만 알아두면 된다. 공통은 뭐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과세한다. 자, 그래서
01번 임대업.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상 권리의 밑줄 그어 대여, 대여입니다.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부동산 등을 임대차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해서 사용수익계하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무슨 소득? 사업소득으로서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자, 그 다음 임대업의 범위. 자,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관리 대여. 대여 했잖아. 다 임대소득이야. 사업소득이라고요. 자, 미등기를 포함하죠. 세법은 실질로 따진다. 땅을 미등기로 대여하더라도 사업소득, 등기돼도 불문.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열거된 거 네 가지밖에 없어요.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대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자, 별 딱 붙여. 그럼 여기서 출제되는 거는 다만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밑줄 그어요.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뭐를 대여했다? 지상권, 지역권. 이거는 무슨 소득으로 간다? 제외한다.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무슨 소득으로 갈까요?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그럼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기타 소득. 뭐를? 공익 관련. 대여했죠?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한다.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여섯 개 중에 기타 소득으로 가서 세금을 덜 걷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게 예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상권, 지역권을 갖고 있어. 근데 내 집 앞에 뭐다? 에? 전철공사가 들어옵니다. 공익사업이죠? 그럼 전철공사를 위해서 내 지역권을 대여했다. 지상권을 대여했다. 그럼 세금을 덜 걷어야죠?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기타 소득. 그래서 포괄적으로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제외하면 어디로 간다? 구체적으로 기타 소득.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에 열거된 거, 그러나 공익사업 관련 대여하면 사업이 아니다. 세금을 덜 걷기 위해서 기타 소득. 자, 이런 거 쭉 많잖아요. 이런 건 쭉 봐주면 돼요. 큰 것만 읽어요. 자, 2번 대여란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나 그 대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건물이나 옥상 등의 측면 등을 광고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즉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임대소득이다. 즉 사업소득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큰 것만 보세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대여에서 받으면 사업소득. 그 다음 3번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 사업소득이다.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 240페이지. 자, 대표 예제를 풀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안 풀더라도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는 반드시 알 때까지 풀어야 돼요. 알 때까지 풀어야 된다. 자, 대표 예제. 자, 부동산 임대를 통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번 지상권 대여, 지역권 대여, 열거된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맞네. 근데 2번은 뭐다? 공익사업과 관련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땡. 답은 2번이네.
그다음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했다. 등기불문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 아니다. 니 자가 들어가야죠? 틀렸네.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 4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즉 부동산을 대여했으니까 사업소득이다. 맞네. 그다음 묘지를 개발해서 팔아먹었으면 매매업입니다. 근데 뭐를 받은 거야? 치료를 받았다. 즉 대여해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럼 이것도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 2번이에요.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이다. 그러나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대여하면 부동산업에서 제외해서 무슨 소득으로 간다? 기타 소득. 요것만 꼭 구분하고.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는 드디어 나왔다. 비과세 임대업입니다. 비과세.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 되는 게 있네요. 과세하지 않는 것. 딱두 가지입니다. 1번. 전답을 밑줄 그어요. 작물 생산. 작물 생산의 이용감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왜? 농민 지원 차원에서. 작물 생산. 그러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그 다음 양과로 이번에 딱별 붙이고 하나. 주택 하나. 자, 주택입니다. 주택. 상가가 아니라 주택. 그래서 주택을 우리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주거용 건물. 상가를 영업용 건물. 일반 건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임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주택. 그래, 하나는 비과세다. 그러나 박스, 별딱 붙여요. 하나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박스. 1번. 이게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에요, 이거.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었다고요. 자, 고가주택은 9억은 작년이죠? 올해부터는 얼마 초과? 12억 초과하는 모든 주택을 고가주택이다. 그리고 12억 구진인데 12억은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절대 실지 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임대니까. 가지고 있잖아, 지금. 판게 아니죠? 기준시가 9억을 수중하세요. 12억 초과. 그래도 고가주택은 서민들이 못 살잖아요. 주거생활 안정하고는 관련이 없다. 과세. 자, 그 다음 2번. 국외 밑줄 그어. 항상 국외가 들어가면 무조건 조심해요. 주거생활 안정은 국내 거를 위해서 만들었지. 국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자, 국외는 뭐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무조건 과세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가주택. 자, 밑에 기준시가가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수정하세요. 그리고 개정법은 따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기본 강의가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본서 강의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시간에는 개정세법을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기준시가. 절대 실거래가액하면 안 돼요. 9억이 아니라 12억 초과. 그럼 12억 기준은 언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말. 근데 기준시가가 누락됐어. 누락됐을 때는 뭐다? 주택이, 이 주택을 언젠가는 팔아먹겠죠?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12월 말. 자, 그 다음 241쪽. 자, 양괄호 3번 나와 있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자, 이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비과세 과세 여부를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1주택을 갖고 있죠? 1주택.
1주택이에요. 자, 1주택은 한 채, 이거는 소유 개념이에요. 등기부등본상 두 채, 세채 이상. 그래서 한 채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주택은 두 채부터 과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 개념이에요. 과세. 그리고 자,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 하나는 비과세. 두 채부터는 과세. 근데 상가 영업용 건물이죠? 상가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채 이상부터. 세채 이상부터 과세하되. 상가죠? 요건 일단은 뭐를 먼저 해야 되냐? 이건 월세입니다. 주택을 월세 줬어요. 자,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 두 채부터 과세합니다. 그 주택을 전세 놨어. 전세. 그럼 보증금 받죠? 전세금 받잖아. 그래서 월세인지 전세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초과할 때, 이상이 아니에요. 이럴 때만 과세를 한다. 그리고 아까 하다 말았죠? 상가나 토지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상가나 토지는 무조건 과세.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자, 주택은 월세 받았다. 두 채부터 과세합니다. 전세는 전세 받았다.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숫자 전세는 33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그럼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은 뭐다?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 이게 수입 금액이 돼. 수입 금액. 그다음 이 수입 금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 임대료. 그래서 전세 받았다.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간주 임대료. 그래서 초과 부분은 이자를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자는 뭐다? 수입 금액이 된다. 그래서 이 수입 금액이 뭐다? 임대료로 본다. 이렇게. 이게 기초예요. 자, 근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야죠. 자, 주택이야. 한 채. 한 채인데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 월세 놓으면은 과세합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지. 고가주택을 월세 놓으면은 한 채더라도 과세합니다. 근데 고가주택 한 채야. 전세 놓으면 뭐다? 비과세. 이렇게. 자, 집 하나.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월세 놓으면 과세합니다. 그러나 전세 놓으면 비과세. 왜? 전세는 세채 이상부터 과세하므로. 됐죠? 이렇게 딱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주택은 두 채부터 항상 소유 개념이에요. 등기부등본상 집이 두 채야. 집이 두 채.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월세나. 그럼 월세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전체 몇 채야? 두 채니까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는 거죠. 한 채라고 하면 안 돼요. 주택 소유 개념. 그 다음 거주하지 않고 전세 놨어. 그 월세는 당연히 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죠. 그럼 이에는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수는 등기상 증명서 옛날 등기부등본 소유 개념이다. 자, 근데 양괄호 3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자, 소규모 241조.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가능. 분리과세가 뭐예요? 종합과세하지 않고 14%로 원천징수하는 거죠. 종합과세 안 하는 거 14%로. 그다 분리과세가 나왔잖아요. 얼마? 총수입 합계액 2천만 원이야. 무슨 뜻이에요? 주택은 두 채부터 과세하죠. 근데 총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옛날에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19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 딱 밑줄 그어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하나를 선택한다. 이 얘기예요. 사업소득이잖아. 2주택.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하지 않고 14% 따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 그리고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죠. 그럼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자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택권이 있어. 근데 딱 집이 두 채야. 월세 났어. 그럼 총수입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가 되죠? 그러면 14%로 갈까요? 요로 갈까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로 갑니다. 왜? 6% 낮은 걸로. 근데 다른 소득이 많으면 최대 45%까지 올라가죠? 다른 소득이 여러 개 있으면 그때는 따로 14%로 간다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 합계액은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주거용 건물을 뭐라 그래요? 주택 수입 금액이 합계액이 총수입 금액이다. 자, 그리고 참고는 별 하나 딱 붙어요. 붙여요. 주택 임대소득의 주택수. 자, 다가구는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봐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합니다. 12억 다가구 주택 원투룸.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2번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 그러면 큰일 나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그 시험은 딱 여기까지야.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60점만 맞으면 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자, 다가구 원투. 자, 공동소유주택입니다. 갑돌이 공동소유 60%, 을돌이 40%. 그럼 이럴 때는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이 가장 큰 자, 즉 갑 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50대 50이야.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이럴 때가 뭐다? 각각. 이렇게 비율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내가 안 살고 전대했잖아. 전세 보증금을 또 받아. 그리고 전전세합니다. 전전세하죠. 이럴 때는 뭐다? 주택수가 늘어나. 내가 살지 않고 전대해서 임대료 받잖아. 또는 전전세에서 보증금 받잖아. 그러므로 수익이 있으니까 계산한다. 이렇게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본인과 배우자 두 글자로 뭐야? 부부. 부부는 어떻게 한다?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하는 경우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남편도 집 하나, 부인도 집 하나. 그럼 주택수는 두 개가 돼서 월세 놓으면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조건 합산한다. 뭐를 따질 때? 주택.
주택수.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부부는 어떨 때만 합산한다? 주택수. 그리고 여러분들은 임대업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너무 어려운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기본에만 충실하면 맞출 수 있다. 자, 그 정도 됐죠? 자, 그럼 04번 임대업의 소득금액의 계산. 그럼 임대료 받죠? 총수입금액. 여기다 뭐를 빼? 필요경비. 여러 가지 필요경비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소득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사업소득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뭐가 나온다? 소득금액. 번개 나온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 필요 없고 2번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요. 그래서 2번에 자, 개념. 간주임대료는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에 빚을 구어 이거를 받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금액이 이자입니다. 이자. 자, 그래서 전세는 원래 3채 이상 전세죠? 3채 이상.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다. 그러면 3억 초과 부분은 이자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2억을 받았다. 그럼 과세 안 하죠. 보증금을 4억을 받았다. 그럼 3억 초과가 되죠? 그럼 여기다 3억을 빼. 그러면 1억이 나오잖아. 그럼 1억 부분은 이자를 계산하되 60%만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60%. 여기에다 이자율이 현행 2.9%예요. 이렇게. 그럼 60%면 자, 60%면 40%죠? 40%에 뭐다? 2.9. 이런 계산 전혀 하지 마세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는 뭐를 계산한다? 60%만큼 2.9%. 그래서 이자를 계산한다. 이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즉 수입금액이 된다. 이자, 초과 부분만. 그래서 니은, 주택 나왔네. 필수. 자,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엔드.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 반드시 3억 원 초과는 이자를 계산해서 수입금액이 된다. 그게 뭐다? 간주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3, 3초과죠? 이 경우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2로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밑줄 그어 40 이하 전용면적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이거를 우리는 소형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택 이상 전세를 과세하죠. 보증금 합계가 3억 이상 이럴 때 3주택 이상은 소형주택이 끼면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어떤 게 소형주택이다? 전용면적이 40 이하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주택 이상 엔드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이게 기초예요. 즉 3, 3초과. 3, 3초과. 자, 고급 강의가 이거야. 3채 이상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는 제외합니다. 그럼 전세는
전체 숫자별이 어떻게 된다? 3, 3, 1, 4, 2 숫자별. 전세 3, 3만 4이.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은 과세한다. 틀려요. 3주택 이상에다가 엔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 소형주택의 범위는 40 또는 2, 2억 원 이하. 그래서 전세는 숫자별이 3, 3만 4이. 단 월세는 2주택 이상 과세하되 1주택도 고가주택은 과세한다는 것. 자, 이 정도. 자,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244. 자, 06번. 자, 수입 시기. 1번, 2번만 알면 돼. 자, 수입. 임대료 받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밑줄 그어. 지급기일이 정해졌다. 즉, 계약서가 있으면 언제 돈 받은 걸로 본다? 정해진 날. 2번.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계약서가 없어. 그럼 당연히 뭐다? 받은 날. 수입 시기로 본다. 자, 그다음 결손금, 2월 결손금이네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갑돌이가 임대업을 합니다. 임대업을 해. 그리고 갑돌이가 회사도 다녀. 그럼 갑돌이는 1년에 한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종합과세하죠? 자, 근데 임대업 하는데 손해가 났어. 이거를 뭐라 그래? 결손금. 마이너스가 났다고. 그럼 갑돌이가 회사도 다니죠? 그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손해가 나면 주택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상가는 공제를 안 해준다. 자, 공실 등이 생겨서 손해가 났다. 그럼 근로소득에서 주택은 공제한다. 그러나 상가는 투기 목적, 공제를 안 해요.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결손금 공제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 2번만 알면 돼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 임대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뭐를 얘기합니까? 상가. 시험은 상가라고 안 나와요. 주택을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즉,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거, 상가, 고급스럽게 물어봐. 비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OX가 달라집니다. 다만, 별딱 보죠. 주거용 건물 나왔네. 그럼 위에는 뭐야? 영업용 건물, 상가지. 그래서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제를 해줍니다. 마이너스가 나면. 그 다음 2월 결손금. 자, 그래도 공제를 하더라도 미공제분이 있어. 미공제분은 무조건 사업자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서 상가든 주택이든 공제합니다. 미공제분은 마이너스 난 거.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어떻게 한다? 자, 10년이 아니라 15정, 15년까지예요. 연수는 필요 없어요. 연수는 필요 없다고요. 공제한다. 네 번째 주. 내년 소득에서. 그래서 미공제분은 2월하여 공제한다. 내년 이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는 주택만 공제를 해요. 상가는 공제를 안 한다. 미공제분이 남아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입니다. 있다. 공제한다.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이 끝났네요. 자, 임대업 끝났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대표 예제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